조금씩 조금씩 먹다 보니까 밥 한 그릇 다 비웠어. 연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이 계절, 양양조산리에서 만난 특별한 우리 맛이었습니다. 세련된 맛으로 현대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연어 음식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샐러드나 스테이크가 아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연어 음식이 있다는데, 그 숨겨진 맛을 보기 위해 특별히 찾아간 곳은 양양군 북분리. 아니 그런데 시작부터 다짜고짜 뒷산으로 데려가 며느리도 안 준다는 귀한 묵은지를 꺼내 드시는데, 아 이게 대체 연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연어랑 묵은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묵은지를 해야만 진짜 진맛이 나와. 아주 연어하고 이 묵은지의 그 궁합은 진짜 참 귀한 맛이에요. 연어와 묵은지가 환상의 궁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일단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기로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시며 광택이 쫄 흐르는 두툼한 살을 순식간에 발라내는데요. 윤기가 담백하고 살이 탱탱해서 묵은지하고 잘 어울립니다. 아, 여기가 뱃살 부위거든요. 생선의 배 부위인데 같이 잘라서 생선을 조림을 하면 그 기름이 나와서 더 맛있습니다. 연어 묵은지찜은 기름기가 많은 연어 뱃살을 함께 넣어 끓여주는 게 비법인데요. 묵은지의 깊은 맛에 부드러운 감칠맛이 더해지니 이보다 더한 맛이 또 어디 있으리. 이 지역 사람이라면 찬바람 살랑 불 때 좀 챙겨 먹는다는 가을 대표 보양식 연어 묵은지찜. 우와. 끓이지도 않아서 군침이 넘어가 얼마나 먹음직한지. 미리부터 그 맛의 비밀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추장으로 비법 양념장부터 만들어둡니다. 맛있겠네.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특별한 연어 음식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고등어찜이 아니고 연어찜. 네. 유난히 눈을 떼지 못하는 이 사람, 귀농인 최순천 씨. 작년에 귀농해가지고요, 되게 와서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연어 요리라면 그냥 샐러드 해먹고요, 그냥 구이를 많이 해먹었거든요. 버터구이요. 여기는 또 묵은지로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색다르네요. 형이 나 아침도 안 먹었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먹으려고? 누가 채워준대? 아는 사람만 안다는 묵은지와 연어의 철떡궁합, 여기에 비법 양념장까지 더해지니 무슨 말이 필요하디요. 영양의 또 다른 진미, 연어 묵은지찜. 살짝 얼렸다. 이번엔 두툼한 연어살을 잘게 다져서 매콤한 고추장과 함께 지져먹는 연어 장떡을 보여주겠다고. 다양하게 먹기 너무 두툼하기 때문에 장떡에 들어가면 잘 버무리게 되면 배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져서 하면 고소한 맛이 더 많아져요. 다진 연어살에 밀가루, 부추, 고춧가루, 고추장을 넣고 흩어진 맛 놓칠세라 팍팍 버무려 맛있는 소리와 함께 지져주는데요. 보는 사람 섭섭하지 않게 특별한 장식까지 더해진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한 손맛 보태고 부덕한 인심 추가, 먹기 좋게 손수 찢어주시는데요. 뜨거워야 맛있어요. 아이고 저 뭐 현빈인가 누군가 노래하는 거, 아 뜨거워보다 더 뜨겁다. 그 노래 아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손님의 입까지 가져다주는 어머니의 무한 감동 서비스까지. 그러고 보니 내가 안 먹어봐서 아우. 어머니야.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특별한 연어 음식과 함께하는 만큼 얼굴 가득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생선만 이 조린 거 먹는 거하고 이거 싸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이 고소하고 맛있지 뭐. 맛이 틀려. 연어가 왔으니 가을이라는 느낌이 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가을이고. 연어 때문에 가을이 더 즐거우세요? 연어가 입을 즐겁게 하니까. 지난 가을 향기 담뿍 머금고 돌아온 귀한 손님, 연어가 전해준 색다른 맛의 향연, 우리말 로드가 발견한 특별한 연어 밥상이었습니다.